자, 160페이지, 160. 요거는 이해할 거고, 그죠? 160페이지 보면은 상품거래 회계처리가 나와 있죠. 그거는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보세요. 상품 100원, 원가 80원. 원가 80원짜리 상품을 100원에, 그죠? 현금 받고 팔았다. 분기 한번 해볼까요? 분기. 분기 어떻게 해야죠? 상품이 어느 변에? 대변에 가야 하고. 현금은? 상품은 나갔죠? 현금 들어왔죠? 그러면은 차변에 뭐죠? 현금. 얼마 들어왔죠? 100원. 상품은 얼마짜리 나갔죠? 예, 100원, 원가는 80원이죠. 80원인데 이익이 20원 생겼다, 그죠? 요 이익을 뭐라 했죠? 예, 상품 매출 이익. 이 우리가 이제 분개를 보통 이래 합니다, 그죠? 분개하는 방법이 이래 하는데, 요 이래 해도 되고, 또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차변의 현금 100원, 그 상품을 원가로 80원 안 하고 이걸 묻혀 합혀가지고 100원 이래버려. 이렇게 상품 100원.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분개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또 이래도 하죠. 현금이 100원 들어왔다. 물건 팔았습니다. 그죠? 매출 100원. 100원에 팔았잖아. 그죠? 원가. 이 100원짜리의 원가, 즉 매출 원가는 얼마죠? 원가는 80원이죠. 80원 하고 대변에 상품 80원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다, 그죠? 1번 같이 이렇게 많이 이제 통상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원가와 이익을 나눴죠, 그죠? 분 나눴대요. 분 이거 분 나눌 분자 씁니다. 분 분기법 분개라 이랍니다. 분기법. 예. 요거는 이제 이익을 상품에다 합했죠, 그죠? 총액을 표시했다. 총기법이라 이랍니다. 총기법. 예. 요거는 우리가 3분법 분개라 이런 표현합니다. 3분법. 예. 자. 분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 상품은 요 80원을 원가잖아, 그죠? 원가. 순수한 원가만 표시했으니까 이때 계정을 우리가 순수한 계정이다. 순수 상품 계정이라 이래 표현하고, 요 상품 100원 속에는 이익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혼합 계정이라 합니다. 이래 표현하기도 하고. 혼합 계정. 예. 말 뜻만 이해하세요. 예.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가 상품 계정이라는 거는 상품 계정은 요렇게 원래 이제 요렇게 T 계정 하나 만듭니다. 그죠? 요게 상품 계정인데 이 상품 계정 하나에다가 여러 거래를 기록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복잡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계정을 갖다가 요래 나눠 줍니다. 상품 계정 하나 하고 또 매입 계정 따로 하고 매출 계정 따로 요래 나눠 버립니다. 요걸 2월 상품 매입 매출 요 하나로 하니까 복잡해서 나눴다. 세개 나눴죠. 3분법이랍니다. 우리 회사는 이것도 복잡더라. 그또 나눈다. 그죠? 상품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고, 매입 따로 만들어주고, 매출로 따로 만들고, 또 팔다가 돌아간 거 있죠? 환입. 또 환출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몇개 만들었죠? 5개. 몇 분법? 5분법. 또 나눴습니다. 이렇게. 요 2월 상품 매입 매출 환입 따로 환출 따로 매입의 누리 따로 매출의 누리 따로 몇 개? 7개. 몇 분법? 7분법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죠? 모순법, 분기법, 총기법, 3분법. 아, 요 하나 분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책 보세요. 160쪽에 보면은 1번 분기법 하는 말 보이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무슨 법? 총기법. 보이죠? 아래 내려갑니다. 3번 상품계정의 분할 뒤로 가보세요. 162쪽에 보니까 2분법, 3분법, 4분법 하는 말 있죠? 그죠? 말뜻 알겠죠? 예, 말뜻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부기에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회계니까 아, 요 정도 아, 요런 말뜻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165쪽 그 165페이지 나오는 요겁니다. 요거. 예? 기초 매입 요게 요 기초 매입 500원, 여기 판매 가능 상품이죠. 그 중에 팔았는 거와 남았는 거, 그죠? 판매와 미판매. 팔았는 거, 매출 원가, 요건 아직 판매 안 하고 남았는 겁니다. 미판매. 요건 나눴죠, 그죠? 그게 바로 그게 그림 나와 있는 거. 165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기초 매입. 그럼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인데, 그 중에서 판매된 게 뭐죠? 매출 원가. 아직 남아있는 게 뭐죠? 기말 재고. 알겠죠? 예. 그리고 아래 보니까 계속 기록법 말, 알고 있죠? 날짜 순대로 적어 나가는 거, 계속 기록, 장부에서 계속 기록하는 거고, 뒤로 넘기세요. 2번. 실사법 하는 거는 연말에 실지 조사하는 거, 실사법이라 하고, 세 번째 혼합법이라 하는 방법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혼용하는 겁니다. 그죠? 기업에서는 계속 기록법도 하고, 장부도 하고, 실사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쓴다. 그래 알면 되고. 다음 167쪽에 1번 개별법.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거 개별법.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파는 거 무슨 법? 선입선출법. 넘기세요. 나중 들어간 걸 먼저 판다 무슨 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두 개씩 두 개씩 평균에 나가는 거는 무슨 법? 이동평균법. 한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것은 무슨 법? 총평균법. 말뜻만 알면 됩니다. 뒤로 넘기세요. 다음 이번에는 170페이지. 자,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 그죠? 지금 우리 기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한 거 차례대로 하면 첫째, 여기에서 방금 했던 거. 그죠? 내재고자산에 포함하느냐 또는 제외하느냐, 요거 하나 하고, 그죠? 요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거는, 그죠? 기타 등등에서 이것도 조금 더 중요한 거, 그죠? 포함과 제외.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크기 비교, 요런 거. 요 정도만 정리해버리면 막 크게, 그죠? 더 이상 벗어나질 않죠? 그 객관식 문제에서는. 자, 크기 비교가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 요런 겁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 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를 보세요. 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숫자로 하기도 하는데, 숫자가 더 간단합니다. 보세요. 엊그제 한 개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오늘은 14원, 이래 계속 올라간다, 물가가. 예. 엊그제 10원 하던 것이 어제는 12원, 오늘은 14원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물건이 있다, 그죠? 있는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은 보세요. 이걸 먼저 팔죠? 그죠? 선입. 먼저 사,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여기 남겠죠? 요게 기말이 남는다, 그죠? 요게 선입선출법. 요게 남는 게 재고. 후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먼저 팔죠. 그죠? 나중에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겠죠. 그죠? 이게 후입이 남다. 그죠? 어느 게 커죠? 선입은 14원짜리가 남고 후입은 10원짜리가 남죠. 선입은 이걸 먼저 팔다 보니까 이거 남을 거고 후입은 이걸 먼저 팔고 이거 남잖아, 그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번에 또 보세요. 총평균법을 하면은 이거 세 개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세 개 평균해 보세요. 얼마? 12원이죠. 자,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한다면 보세요.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11. 11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 요거 10일이잖아, 그죠? 10일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 그렇죠. 12.5. 자, 보세요.
제일 큰 게 어느 거죠? 네?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크잖아. 두 번째는 이동, 세 번째, 총, 네 번째, 후입. 다시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요게 크기 비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의 크기는 선입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다음이 이동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고 가장 작은 게 뭐죠? 후입선출법이다. 이게 크기. 예. 기말의 크기는 선입이 제일 크고 다음에 이동평균법 다음에 총평균법 제일 후입이다. 그죠? 이게 크기 순서. 선입, 이동, 총, 후입.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앞자만 땁니다. 시작. 선, 이, 총, 후. 크기 비교. 그죠? 예. 이거다. 자, 요거 보세요. 기말, 이거 보세요. 요게 크면은, 요게 크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게 크지만 요거는. 이거는 반대죠. 그죠? 요게 크면 여기 작아져 버리죠. 요게 작으면 요거는 커지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매출원가 크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말의 크기는 요 순서인데 매출원가 크기는 요거 뭐 되죠? 반대죠. 반대. 예.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반대되어 버립니다. 반대 방향. 선입, 이동, 총, 후입. 아, 요 순서구나. 요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 상품 T계 중에 하나 더 있었죠? 여기에 기초, 여기에 기말, 여기에 매입, 요 대변에 뭐 있었죠? 매출, 요게 뭐죠? 이익. 자, 자, 다 보세요. 요게 크면은 요거는 작아지죠? 요게 크면은 이익은? 요게 크지만 요거는? 자, 생각하세요. 요게 크지만 요거는 작아지죠. 요거는 맞죠? 그죠? 요거끼리는 반비례죠. 요게 크지만 요거는 작아지죠. 요게 크지만 요거는 커지죠. 이게 같은 변에 있으면은 한쪽이 크지만 한쪽은 적어지겠죠. 요게 다른 변에 있으면 요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요게 커져버리면은 요것도 커져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말의 크기도 요게 되고 그러면은 이익의 크기도 비례하겠죠?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니까, 그죠? 그럼 이익이 커지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많이 내요. 그 법인세 크기도 같은 방향이다. 그죠?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이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현금 흐름의 크기는 반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지 선다잖아. 그죠? 객관식 문제. 그래서 이래 다섯 개를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기말의 크기를 물어보거나 이익의 크기를 물어보거나 법인세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이 요거고 매출원가 크기를 물어보거나 현금 흐름 크기를 물어보면 반대다. 알겠죠? 요걸 딱 기억해 버리세요. 이거는 한두 번 딱 보면 아잖아. 그죠? 시작. 기말, 이익, 법인세 크기는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매출원가 현금 흐름은 반대다. 그죠? 자, 문제가 만약에 물가 상승이란 말이 안 나오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다. 하락. 그럼 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요것도 반대. 알겠죠? 이거는 전제 조건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이다. 그죠? 알겠죠? 요 전제 조건이지 만약에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나오면 여기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뭐 이해되죠? 그죠? 요게 크기 비교. 요 부분이 170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죠? 예, 그거 보면은 크기 비교해놨죠? 그죠? 예, 조금 추가해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뒤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그게 예전 문제를 우리 풀어봤고 다음에 174쪽 보세요. 그 174쪽에 기본 문제 5번 6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다음에 175쪽에 매가 하는 법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176쪽에 재고자산의 평가 아래 보세요. 재고자산의 평가 1을 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걸 무슨 법? 저가법이라 한다. 알았죠? 오른쪽 페이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아래 보니까 평가손실 이해되죠? 그죠? 감모손실 하는 것은 장부와 실제의 차이다. 그 첫 줄에 보면은 상품이 파손되거나 또는 마모 또는 도날 분실 기름 같은 거 증발되죠. 그죠? 이로 인해서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죠? 아래 평가 손실을 하는 것은 그 재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그걸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상 여기까지 뒷장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하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뭐 손실은 가치라 나와있죠. 그죠? 손실은 가치라는 것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했다. 예. 그리고 쭉 내려가면 3번, 4번,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 한번 보세요. 5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5번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 심화 과정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 보세요. 5번 고분이 요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기말에 남아있는 요 재고자산이 장부가 200억인데 우리 회사의 장부상 이 기말 재고는 우리 회사는 가구점이다. 그죠? 가구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소파 같은 것도 팔고 또는 예 그 장롱 같은 거죠. 가구도 팔고 또는 뭐 침대도 판다. 이렇게 가구점에 보니까 상품 종류가 전혀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뭐 소파. 그죠? 요거는 뭐 장롱.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침대. 그죠? 이런 경우에 요 기말 재고 합계가 200원입니다. 그죠? A 상품은 70원이고 B는 만약에 50원짜리다. C는 80원이면 요게 합계가 얼마죠? 200 맞죠? 요게 이제 장부잖아. 그죠? 그 이제 기말 재고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죠? 요게 두 개. 요 자산들의 기말 재고와 장부상 요건데 오늘 현재 시가를 알아보니까 요 말하면은 A 상품은 요게 60원 돼 있고 B 상품 요거는 57원 돼 있고 C 상품은 요거는 그죠? 65원 돼 있더라. 요렇게. 그럼 이때 물어보는 말 첫째, 이 기말의 재고액 얼마고, 즉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얼마고, 또 하나는 이때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 평가 손실은 얼마고, 이런 물어본다, 그죠? 요거. 자, 이걸 우리 합계를 한번 볼까요? 요 합계를 보면 얼마죠? 200이잖아. 요 합계가 얼마죠? 182.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이제 저가법인데, 그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무슨 법을 한다 그랬죠? 저가법이라 그랬죠? 그죠? 저가법이라는 거는 요걸 기준해서 낮은 거 얼마죠? 여기잖아. 그럼 요래 할 건지, 요걸 기준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할 건지 이겁니다. 따로따로 할 건지. 알겠죠? 따로따로 한다면 A는 저가가 어느 거죠? 60. B는 어느 거? 50. C는 어느 거? 65. 요거 더해보세요. 얼마죠? 요거는 더하니까 175. 요거는 180. 다르죠? 다르잖아. 그죠? 그럼 법으로 정해놔야 되잖아. 요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 요런 경우에는 요걸로 하자 정해놨습니다. 따로따로. 요 따로따로 하는 걸 우리가 항목별이라 이랍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거 보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뭐라 한다? 항목별로 적용한다. 따로따로. 알았죠?
차로따로 적용한다. 요래 합계로 하는 것은 총액 기준이라 합니다. 또는 총계 기준이라 하는데 요거는 할, 요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따로따로.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가법 적용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세 번째 줄에 끝에 저가법은 총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요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래 하세요. 따로따로 하자. 요래 적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 얼마겠죠? 요거 따로따로 하니까 요거 둘 중에 낮은 저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요 더하면 얼마죠? 175원. 그죠? 기말 재고 175원이고. 평가 손실 얼마냐? 저가법 그랬죠? 70원짜리가 60원 됐다. 그죠? 손실 얼마? 10원. 요건 얼마 됐죠? 이거는 올랐지만은 50원짜리를 50원을 평가했잖아. 그죠? 이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저가니까. 요걸 요래 평가했으니까 이거는 없어져 버렸죠. 아무도 없습니다. 요거는 80원짜리가 60원에 손실 얼마? 15원. 합계 손실 얼마? 25원. 우리 저가법 적용할 때는 이익은 인식 안 합니다. 손실만 합니다. 알겠죠? 그게 저가법이다. 그래서 저가법은 손실만 계산한다. 이익이 나오면은 무시. 이익은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죠? 요거 중에 저가니까 요거잖아. 그죠? 50원짜리가 50원 된 걸로 본다. 이래 된 거, 이거는 무시해버리니까. 5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까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하락한 것만 딱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두 개 이상 상품이 있으면은 원칙이 뭐다? 항목별 기준. 요거 뭐죠? 총계 기준을 할 수 없다. 딱 기억해버리세요. 그런데 단 예외가 하나 있다. 이게 유사한 거 있죠. 비슷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죠? 이거는 사과인데 이거는 국광, 요거는 부사, 요런 거는 홍옥. 비슷한 물건, 유사한 물건인 경우에는 요래 할 수 있답니다. 그게 조별이라 하는 겁니다. 조별.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5번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뭐라 한다?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다. 그죠? 유사한 거는 그거는 묶을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조별. 묶을 수 있다. 그죠? 조별로 하는 경우는 계속성을 유지하고 저가법은 총계 기준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예, 요래 딱 정리하시고 자 이제 재고자산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지금 행기 요거잖아. 그죠? 요거 T계죠. 가로넣기, 선입이동, 간모평가, 기타 요런 정도 딱 하고 나면은 뭐 더 이상 그죠? 뭐 재고자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조금 복습해야 되겠죠. 그죠? 반복 이해하시고. 자, 그럼 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공부하는 거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앞자만 따면 뭐죠?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그죠? 여기 뭐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다. 그죠?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 그죠? 상품까지. 이제 요거, 건물 부분. 그죠? 요거. 알겠죠? 예. 상품 끝나고 요거 할 차례다. 그죠? 건물. 요 건물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유형 자산.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그 교재는 조금 거기에 우리 책 재고자산 다음에 보면 투자부동산 나와 있죠. 그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할 겁니다. 유형자산을 먼저 보세요. 뒤로 조금 넘기세요. 219쪽 요거 하고 돌아올 겁니다. 219쪽에 요거 요게 바로 유형자산이다. 그죠? 예, 유형자산을 하면은 형태가 있는 거다. 여기에는 건물, 토지, 기계,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등등. 그죠? 이런 자산들이다. 그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묶어서 유형 자산을 합니다. 형태가 있는 거다. 그죠? 유형 자산.
그럼 이제 이런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 이런 자산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죠? 요런 유형 자산에서는 요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샀다. 사서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 보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그죠? 팔게 되죠. 처분. 취득, 보유, 처분. 그죠? 예. 여기 어디서 한번 나왔죠? 요 모양이 어디서 나왔었죠? 주식할 때 나왔잖아. 그죠? 주식. 그죠? 취득, 보유, 처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보유, 처분이다. 그죠? 그럼 이런 자산 우리가 취득했다.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 요 취득 원가를 장부에다가 표시하고, 요게 장부상의 금액이 표시되겠죠. 장부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12월 31일 날 요 결산 때, 요 날이 결산입니다. 그죠? 그 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있죠. 가치 감소 부분을 장부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감가 상각 비라 이랍니다. 또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은 처분하고 이익 봤으면은 처분 이익, 손해 봤으면은 처분 손실, 즉 처분 손익을 계산해 본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건물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건물이 조금 그죠? 파손이나 뭐 해서 약간 수리하게 되죠. 수리비 관계. 요런 수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경우를 구분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그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 지출하는데 그걸 이따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유형 자산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취득 원가 알아보고 사왔을 때 얼마 줬느냐, 감가 상각을 알아보고, 그리고 처분 손익 알아보고, 그리고 수리비 알아보면은 딱 끝나버리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거다. 그죠? 감가 상각비와 처분 손익 요 연결하는 문제. 그래 유형 자산 하면은 바로 감가 상각비 요거죠. 요게 키 포인트, 가장 핵심. 요거 요 파트. 예.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예. 우리 회사가 기계를 하나 샀다. 기계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원 줬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 원. 이 기계의 내용 연수는 10년. 이런 기계를 내가 샀다. 그죠? 예. 이런 기계를 취득해서 취득했다가 4년 후에 이걸 내가 7만 원에 팔았다. 7만 원 받고 팔았답니다. 그러면은 이거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기계를 내가 샀다. 그죠? 10만 원 주고 샀다가 이걸 오늘 4년 후에 7만 원 받고 팔았다. 그죠? 단순히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 받죠. 그런데 4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가상가. 그죠? 감가상가. 알겠죠? 예. 자, 취득원가가 무슨 말이죠? 처음 살 때 가격이죠. 내용연수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죠? 예. 요거는 무슨 말이죠? 잔존 가치는? 예?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계를 우리가 10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10년 후에 그 가치. 10년 후에 고물값. 알겠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잔존 가치를 한다. 알겠죠? 고물값을 말합니다. 고물값. 예. 그러면은 이 기계는 보세요. 이 기계는 10년 동안 가치가 얼마 감소되죠? 예? 그렇죠. 9만 원 감소되죠. 가치가, 요 가치는 만 원만큼은 남아있으니까, 10만 원 중에서 요게 남아있으니까 9만 원 가치 감소되죠. 그걸 10년 동안 하면은
1년에 가치 감소가 얼마죠? 9,000원. 그죠? 1년에 9,000원이잖아. 그죠? 이게 4년간 사용했답니다. 4년간 1년에 9,000원씩, 4년이라면 얼마죠? 36,000원이죠. 그럼 36,000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었으면은 오늘 현재 남아있는 장부는 얼마 되어 있겠죠? 64,000원. 맞죠? 그죠? 요 10만원에 샀던 게 요게 지금 장부에 표시되어 있잖아. 그죠? 10만원짜리가 36,000원만큼 가치 감소되었으니까 요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죠? 64,000원이죠? 이때 요 64,000원 받으면 본전인데 요거 얼마에 팔았죠? 7만원에. 그죠? 예. 얼마 이익 받습니까? 손해 받습니까? 이익 얼마? 6,000원.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이렇게. 요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제 숫자는 좀 바뀌죠. 그죠? 예. 뭐 숫자 바뀌는 거야. 원리 말만 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자, 보세요. 1년에 감가상각이 9,000원이다. 매년 9,000원씩 똑같이 감소된다. 그죠? 그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느냐?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무슨 법? 정액법. 한 번 더. 정액법. 그 감가상각이 항상 일정하다. 1년에 9,000원이면 매년 9,000원이다. 그죠? 4년 동안이니까 36,000원이다. 그죠? 요래 하는 거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그럼 처분 이익은 6,000원이다. 알았죠? 요거. 자.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요렇게 갖다 그죠? 요래 하나 모양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취득을 얼마 주고 샀죠? 1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샀다가 이 취득 원가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요거 보세요. 1년에 9,000원 하는 거는 1년에 9,000원씩 가치가 감소되죠. 이걸 뭐라 하죠? 감가상각비라 이랍니다. 36,000원 하는 거는 4년 동안 합계죠. 요 36,000원 우리 앞으로 감가 누계액이라 할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줄여서 감가 누계액이고, 그럼 취득원가에다가 그 감가 누계를 빼면은 요 금액을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 된다. 그죠? 장부. 이 장부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처분. 이 처분 금액은 7만원 주어졌죠. 자, 요렇게 문제가 이제 처분 손익 문제가 나오거들랑 요렇게 틀을 만듭니다. 요렇게. 자, 뭐죠? 시작. 취득, 감누, 장부, 처분. 이렇게. 알았죠? 시작. 취득, 감누, 장부, 처분. 예? 그럼, 요, 감가, 누계, 요거 계산하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 그죠? 요거.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 예? 예. 요거 계산, 요 문제는 무슨 법을 했죠? 정액법. 그죠? 정액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 그죠? 정액법 하나만 하세요 하면은 어떤 기업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유리한 기업도 있고 불리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주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액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률법 하는 게 있고 또 이중체감법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연수학계법, 또 생산량 비례법도 있는데 요거 네 개 정도만 알면 됩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문제 나올 때 다시 해드릴 거니까. 예. 크게 네 가지다. 그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 물건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하는 게 있고 정률법으로 해야만이 그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요 방법 또는 요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업마다 유리 불리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기업에서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액법 할 거다. 우리 회사는 연수학교 할 거다. 요 선택은 자유고 한번 선택하면 계속 그 방법을 하면 됩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알겠죠? 예. 그 선택은 자유, 크게 네 가지로 주어졌다. 그죠? 모선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시험에는 이 정액법은 한 20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이상. 거의 뭐 시험에는 콕 나오죠. 그죠? 매년 몇 문제씩 나옵니다. 이 정률법은 그동안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요 연수학계법은 그동안 7번 나왔고,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걔 딱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모선법, 정액법. 그죠? 예, 그 다음 연수학계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 조금 연습하고 갑니다. 정액법. 자, 책을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그 종합 문제 한 가봅니다. 뒤로. 일단은 거기 문제, 몇 문제 연습하고, 예, 다 같이, 예, 250페이지 보세요. 250쪽에 18번 문제 찾았죠. 250쪽에 18번 문제.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그죠? 2013년 1월 1일에 40만에 취득한 건설 장비가 있었다. 그 내용 연수는 4년이고 잔존 가치는 4만 원이고 2015년 6월 30일에 15만 원에 팔았다. 이 회사가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을 한다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문제 나왔다. 자, 내가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모양 만들어 보세요. 취득 그리고 감가 누계액 요걸 뺍니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장부. 이 장부 금액이 본전입니다. 요 본전. 요걸 받으면 본전인데 요걸 팔았다. 처분. 요렇게 이제 털을 하나 만들고. 자,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죠? 취득원가는 40만원 주어졌고. 이 40만원에 취득했다가 얼마에 팔았죠? 15만원에 팔았다. 뭐 처분 손익 얼마고?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는 감가 누계를 계산하면 된다, 그죠? 아, 감가 상각 누계 요거, 그죠? 무슨 법이죠? 정액법. 정액법은 공식은 필요 이라면 됩니다. 보세요. 빼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알았죠? 요거 빼고 나누면 됩니다. 뺄라, 빼고 나누고, 그게 정액법. 자, 암산합시다. 자, 보세요. 40만원 빼기 4만원 나누기 4. 다시 40만원 빼기 4만원 나누기 4. 얼마죠? 얼마? 1년에 9만원 맞습니까? 1년에 9만원인데 그 몇 년이 지난지 보세요. 잘 보세요. 2003년 1월 1일에 샀다가 2015년 6월 말에 팔았죠. 2003년도 4년도 6월 말이니까 2년하고 6개월. 그렇죠. 2년 6개월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럼 2년 6개월 그랬습니다. 1년에 9만 원인데 2년 6개월이다. 그죠? 1년에 9만 원, 2년이면 얼마? 18만 원이죠. 1년에 9만 원, 6개월 얼마? 4만 5천 원이잖아. 더하면 얼마? 22만 5천 원. 요래 해도 되고, 6개월은 우리가 소수로 곤치면 얼마죠? 0.5죠? 2년 6개월 하면 2.5 이러면 되죠. 바로 할 때는. 예, 6개월은 0.5니까. 알았죠? 2.5 하면은 얼마 나오죠? 22만 5천 원이다. 아, 갔다. 이제 요거 2.5. 막 헷갈리면 이래 해도 되고. 알겠죠? 예. 2.6 하면 안 됩니다. 2.5. 알았죠? 그러면은 요 장부장액 알 수 있겠죠? 얼마? 그렇죠. 빼고 나니까 17만 5천 원. 그럼 이제 17만 5천 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15만 원에 팔았으면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봤네. 얼마? 2만 5천 원. 답. 손실 2만 5천 원. 답이다. 그죠? 몇 번이죠? 3번. 정답. 알았죠? 자, 뒤로 넘기세요. 이번에는 29번. 자, 29번 한번 읽어보세요. 29번.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대전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강가상을 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30일에 기계를 8만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럼 취득은 2001년 1월에 취득했고 매입금액은 20만원 주고 샀는데 기계 설치비가 5만원 들어갔네, 그죠? 그 사왔을 때 설치비가 5만원 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포함, 그렇죠. 그러면 매입금액이 얼마? 25만원, 그렇죠. 그거 알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모양 또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저하고 같이 합시다. 취득에다가 감누, 강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 이 장부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처분, 요래 나가면 되잖아, 그죠? 예. 거기 보면은 29번에 보니까 취득 원가는 20만 원이 아니고 얼마? 25만 원이다 하는 거 알았고, 25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8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강간누계, 그죠? 무슨 법? 증액법. 증액법은 암산화가 됩니다. 자, 보세요. 25만 원에서 잔존가치 3만 원 빼고 나누기 얼마? 5. 그죠? 25만 원 빼기 3만 원 하고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얼마죠? 4만 4천 원. 1년에 감가 상각비가 4만 4천 원입니다. 1년에 4만 4천 원. 자, 기간이 얼마 지난지 보세요. 1년도 1월 1일 날 샀다가 오늘은 4년 6월 30일입니다. 그죠? 몇 년? 이거 연도 할 때는 1년 손가락 하세요. 1년, 2년, 3년, 6개월. 3년하고 6개월이죠. 3년은 어떻게 한다? 3.5. 그렇죠. 3.5. 이렇게. 몇 번 하면 이제, 그죠? 예, 뭐 알죠? 4만 4천 원 곱하기 3.5 해보세요. 예, 15만 4천 원 됐고. 그죠? 그럼 이때 장부 잔액 얼마? 9만 6천 원. 그럼 9만 6천 원 받아야 본전이잖아. 이 9만 6천 원짜리를 8만 에 팔았다. 손해봤죠? 손실 얼마? 16,000원. 정답. 이게 증액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왔었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자, 이번에는 32번 하나 더 해보세요. 그거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거 보면 32번 문제. 우리 책에 여기 보면은 뭐 기출 문제 좀 수록되었습니다만은 다 수록된 건 아니고 일부만 수록해 놨습니다. 예. 그 32번 문제, 34번, 35번 전부 처분 손해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 32번 문제 마지막 풀고 이제 넘어갑니다. 풀어보세요. 마찬가지 취득원가 감가 누계 요거 빼고 나면은 장부 요걸 팔았다. 처분. 됐죠? 예. 그 32번. 2011년 7월 1일에 기계를 80만원 주고 샀다. 취득원가 80만원 주고 샀다가 이걸 팔았다. 65만원 받고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저, 요, 이제, 강가 상각비, 요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계산합니다. 예. 이것도 무슨 법이죠? 말이 없죠. 정액, 두 번째 있네, 그죠? 정액법. 그럼, 저, 취득원가는 80만원, 잔존가치는 10%, 10%면 얼마죠? 8만원. 그럼 80만원에다가 8만원 빼고, 그 72만원 나누기 10년 하면 1년에 얼마? 7만 2천 원. 그 기간이 얼마 지났죠? 그렇죠. 3년 6개월 맞죠? 그죠? 3년 6개월입니다. 3.5. 예,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72,000원 곱하기 3.5 하면 얼마죠? 예, 252,000원. 이때 이제 장부잔액 얼마? 548,000원. 요거 빼니까 그죠? 요걸 요래 팔았네, 그죠? 65만원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돈 더 받았으니까 이익 봤죠? 얼마? 102,000원. 정답. 처분 이익은 102,000원. 몇 문제냐 보니까 이제 알겠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보세요. 뭐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거는 이제 알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 좀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정률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지금부터 이제 강가상각 방법,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알겠죠? 요거, 예, 방법. 예. 그거는 앞으로 잠깐 오세요. 돌아오면은, 우리 교재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방법은 몇 페이지 있나 이라면은 229, 229쪽 229페이지 그 박스에 나와 있죠, 그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 첫째 정액법 요거부터 할게요.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이다. 정액법 이거는 뭐 공식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죠? 암기할 필요 없지만은 요거는 이래합니다.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요게 정액법식이고 꼭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정률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정률법이라 하는 것은 미상각액에다가 곱하기 정률. 정률이 뭐냐? 퍼센트. 정해진 율을 말합니다. 알겠죠? 뭐 30%, 20%. 퍼센트로 곱한 거. 이중체감법도 똑같습니다. 미상각액에다가 곱하기 정률. 정률은 퍼센트. 똑같네. 그죠? 똑같죠? 그죠?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같다. 그런데 요 정률법의 요 정률은 주어집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25%, 30%, 40% 주어진다. 왜? 이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률은 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내용 연수분의 2 요게 정률로 봅니다. 알겠죠? 내용 연수분의 2.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내용 연수분의 2라 그랬다, 그죠? 문제에서 만약에 내용 연수가 5년이 주어졌다. 내용 연수가 문제에서 5년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 5분의 2. 이렇게. 10년이 나왔다. 10년이 주어지거든. 어떻게? 10분의 2. 요게 정률, 퍼센트로 봅니다. 그럼 5분의 2 하면은 0.4가 되니까 퍼센트는 몇 프로? 40%. 10분의 2 하면 몇 프로? 20%. 요 퍼센트를 정률로 본다. 알았죠? 이중체감법은 이중 2. 여기 2가 들어간다, 그죠? 이중. 그래서 이중이라 합니다. 원래는 내용 연수분의 1인데 2는 배잖아, 그죠? 2중. 그 2중이라 이랍니다. 2중 2 들어간다. 요거는 주어지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정률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정률 구하는 식이 이겁니다. 1 마이너스 A는 내용 연수 루트 이렇게 가요. 여기 취득원가 분의 잔존가치 이러고 합니다. 알겠죠? 이러고 하는데 이걸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하나 나왔으면은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5루트, 그죠? 취득원가 만약에 10만 원 나왔다,
잔존가치는 만회이다. 이거 계산기로도 못 구합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왜 중학교 때 이런 걸 구했잖아. 루트 100 얼마죠? 10. 그죠? 요거 10의 제곱이니까. 그죠? 루트 100 하면은 요거는 루트, 그죠? 10의 제곱이니까 요 제곱하고 여기 없어지잖아. 그죠? 나오면은 10. 이런 걸 했죠. 그죠? 이런 걸 했지만은 이런 걸 못 구하면 5가 있잖아. 5. 구할 수 없죠. 그죠? 분수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 여러분들 왜 루트 4는 얼마였죠? 2죠? 예? 기억나죠? 루트 4가 얼마죠? 옛날에 이거 외우고 했을 텐데. 루트 5, 루트 6, 이런 건 안 나오잖아. 그죠? 루트 7, 루트 8 있었잖아. 옛날에. 그죠? 기억납니까? 얼마? 이거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때 저도 이제 학원에 가서 배울 때인데 이게 재밌게 배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인내 인내 둘일세 한치 삼두 제오제 둘둘 세였제 육칠까지 세였다 이사 내고 또 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게 하여튼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상 주어진다. 그래서 정률법에 요 정률을 하는 거는 주어지지만은 이중체감법의 정률을 우리가 구하는데 내용연수분의 2. 알겠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연수학계. 요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여기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알겠죠? 빼고 여기다가 곱하기 요 곱하기를 하는데 앞으로 잠깐 보세요. 곱하기 자 보세요. 요거 보세요. 무슨 법이죠? 시작. 연수학계법. 한 번 더 시작. 연수학계법이잖아. 요거 보세요. 연수합계. 연수합계. 연수학계법. 연수합계. 알았죠? 아,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요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잠깐 보고 갈게. 만약에 연수학계법인데, 여기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 주어졌다. 요거는 이중체감법은 내용연수분의 2를 했죠. 그죠? 그래, 요게 5년이 주어지면은 1부터 5를 더합니다. 1, 2, 3, 4, 5까지. 1, 2, 3, 4, 5를 더하면 얼마죠? 예? 15. 15잖아요. 요게 합계. 15. 합계고, 여기서 이제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합계 15분의 5, 합계분의 연수. 2차 연도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요게 연수합계법. 요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1차 15분의 5. 거꾸로. 알겠죠? 만약에 내용 연수가 10년이 주어졌다. 10년이 주어지면은 1부터 10을 더합니다. 1, 2, 3 해서 8, 9, 10까지. 다음 얼마죠? 55. 합계는 얼마? 55. 그죠? 그 분모는 여기에 들어가, 55가 들어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1차는 얼마? 55분의 10, 2차는 55분의 9, 3차는 55분의 8, 그러다가 8차 55분의 3, 9차는 55분의 2, 10차 연도는 5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연수학계법. 예? 예. 이해는 되죠? 그죠? 5년 하면은 5를 더합니다. 1부터 5까지 15. 근데 이런 걸 갖다 문제에서 뭐 15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냥 3년 또는 5년, 10년 정도만 나오니까 만약에 20년 나왔다. 예를 들어서 20년 더하면 얼마죠? 간단합니다. 보세요. 예. 요 20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죠? 21이죠. 곱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나눌게요. 이렇게.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냐? 100이죠. 그죠? 100에다가 100 다음 숫자 얼마? 101이죠. 101 나누기 2. 5050. 그럼 만약에 70까지 더하면 얼마고 하면 70까지 더하면 70에다가 다음 숫자 얼마? 71이죠.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고 5년 아니면 10년 알았죠? 아, 이래 나오니까 우리는 요거는 이제 n 그죠? n 플러스 1을 해서 나누기 2 여기 이제 합계 금액이죠, 그죠?
요라는 게 연수학계법이다. 공식 끝났죠, 그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그럼 일단은 이제 식은 이해했습니다, 그죠? 예, 했으면은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예? 요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보세요. 자료가 예를 주어졌다. 취득 원가가 10만 원. 잔존 가치가 만 원. 내용 연수가 5년.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정률은 예를 들어서 35%다. 요런 자료가 주어졌고, 요걸 가지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으로 강과 상가를 구하면 얼마냐? 취득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는 만원, 내용에서는 5년이다, 그죠? 정률은 35% 주어졌다. 요 주어졌잖아, 그죠? 자,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은 암산하세요. 자, 취득부들 하면 어떻게 되죠?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나누기 얼마? 5. 요거잖아. 그죠? 하면 얼마죠? 18,000원. 우리는 감가상각을, 요거는 매년 1차 연도도 18,000원, 2차도 18,000원 해서 5년간 18,000원씩 똑같이 빼나간다. 그게 무슨 법? 정액법. 알았죠? 정액법. 자, 이번에 두 번째, 정률법을 한다. 정률법. 자, 정률법은 1차 연도 보세요. 자, 식이 뭐라 그랬죠?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이잖아, 그죠? 잘 보세요. 1차 연도에는 요가지 상각 한 번도 안 했죠? 요게 미상각입니다. 취득원가. 요 취득원가가 아니 상각 한 번 첫 번째니까, 그죠? 요게 10만 원을 미상각액입니다, 그죠? 그럼 1차 연도는 10만 원에다가 요 10만 원에다가 정률이 몇 프로죠? 35%죠. 여기에다가 0.35 얼마죠? 35,000원. 그죠? 예. 이건 알겠죠? 자, 보세요. 2차 연도에는 자, 얼마 곱하기? 아니죠. 10만 원에다가 요거 상각했잖아. 요거 빼고 나면 얼마? 그렇죠. 6만 5천 원에다가 미상각액이니까. 6만 5천 원에다가 똑같이 0.35 요래합니다. 요게 정률법. 그러니 처음에는 취득원가가 미상각액이고 요거 상각 감가상각 이만큼 했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6만 5천에다가 0.3 얼마죠? 2만 2,750원. 약간 복잡지만 하나 더 합시다. 보세요. 3차 연도는 그러면은 6만 5천원 빼기 2만 2,750원 하면 되죠? 빼면 되니까 얼마? 얼마? 4만 2,250원 곱하기 얼마? 0.35. 이렇게, 그죠? 얼마 나옵니까? 만 4,780.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률법. 알았죠? 정률법. 정률 주어진 거 해놔, 요래 하면 돼. 정률법.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중체감법 해봅시다. 자, 이중체감법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체감법은 일단은 요거는 요걸 구해야 된다, 그죠? 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35% 주어졌지만, 요거는 정률을 구합니다. 내용연수분의 2라 그랬죠? 내용연수가 몇 년? 5년 5분의 2. 그래, 요거는 정률은 5년 분의 2를 하니까 0.4니까 몇 프로? 40%. 이 자리에 0.4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1차 연도 미상각이 얼마? 1차? 10만원. 1차는 취득원가니까. 10만원 곱하기 얼마? 0.4. 얼마죠? 4만원. 4만원. 그럼 자, 2차 연도에는 얼마 곱하기? 그렇죠. 요거 빼야 되니까 6만원 곱하기 0.4. 예, 24,000원.
다음 3차 연도는 얼마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죠. 빼면 얼마? 36,000원. 36,000원 곱하기 0.4 얼마죠? 14,4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죠? 알겠죠? 요래하는 게 무슨 법? 이중체감법. 요거 차이점 알겠죠? 요거는 주어지고 요거는 구해야 된다, 그죠? 정률 구하고 요거 내용연수분의 2. 요런 이중체감법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연수학계법. 연수, 내용 연수를 합계한다. 자, 1차 연도 보세요. 그러면 1차 연도는, 예, 저 식을 보세요. 아직까지 뭐 암기가 안 됐으니까 식을 보면서 합시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다, 그죠? 취득원가 얼마죠? 10만원. 잔존가치 얼마? 만원. 하고 나서, 지금 연수학계법인데 내용 연수가 몇 년 나왔죠? 5년이죠? 5년에는 1에서 5를 더합니다. 그죠? 3, 4, 5를 더하면 합계가 얼마죠? 15. 15. 여기서부터 합계가 15니까 15분의 1에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곱하기 15분의 5. 1차 연도. 요거 15분의 5. 2차 연도는 마찬가지. 취득원가 1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만원 곱하기 얼마만 되죠? 시작. 15분의 4. 그렇죠. 2차. 그럼 3년차 마찬가지. 취득원가 얼마? 10만원. 잔존가치 얼마? 만원. 빼고 곱하기 얼마? 시작. 15분의 그렇죠. 그 다음에는 15분의 2. 그 다음에 15분의 1. 요래 하는 게 연수학계법입니다. 이해되죠? 자, 금액 계산이야, 뭐, 그죠? 계산 계산만 하면 되니까. 예. 요게 지금 보면은 9만원에다가 곱하기 15분의 5를 했습니다. 3분의 1이 되니까 얼마죠? 3만원. 요거는 15분의 4 하니까 얼마? 2만 4천원 나오겠고, 요건 얼마 나오죠? 1만 8천원. 이런 식으로 감가상 하는 방법이 연수학계법. 알았죠? 이게 만약에 10년이 나왔다. 55분의 10, 55분의 9, 55분의 8, 55분의 7 하는 게 연수학계법. 그죠? 자, 네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증액법은 요거는 매년 똑같잖아. 그죠? 요거는 매년 얼마씩? 18,000 똑같다. 그죠? 근데 요거는 보세요. 커졌다가 점점 뭐 되죠? 작아지죠. 커졌다가 작아지죠. 커졌다가 작아지죠. 그죠? 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옛날에 와 이거 좌표 했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좌표. 그죠? 요런 좌표. 기억나죠? 그죠? 예, 요 좌표 1구간만 할게. 요게 1년도, 2년도, 3년도, 4년. 요게 연도 연이고 요게 Y축, 요 Y축은 감가상각비라고 봅시다. X축은 연도고 Y축은 감가상각비라면은 증액법은 매년 똑같아. 그죠? 1차 연도, 1차 연도도 요게 보니까 18,000원, 2차도 18,000원, 3차도 18,000원, 4차도 똑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증액법을 우리가 요걸 선을 연결하면은 직선이 되죠.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직선. 요래 나오는 건 정액법.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은 초기에 뭐죠? 1차 연도는 18,000보다 커져. 요거보다 컸다가 점점 적어지잖아. 그죠? 컸다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이 컸다가, 이마지 컸다가 점점 이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네.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를 묶어서 표현할 때는 정액법과 요걸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체감잔액법이다. 요런 표현합니다. 체감잔액법.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은 정액법과 체감잔액법. 요 체감잔액법 안에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이 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이랍니다. 시작.
체감 잔액법. 한 번 더. 체감 잔액법. 체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감소. 알겠죠? 감소. 체가 뭐냐? 체 하는 거는 우리가 체했다. 그죠? 누적. 합계 금액이 점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감소한다. 그 말입니다. 체감. 예, 그래서 요걸 우리는 묶어서 무슨 법? 체감 잔액법이라 한다. 체감 잔액법. 예. 자, 이때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여기 잠깐 보세요. 초기, 1차 연도. 요 1차 연도 초기입니다. 그죠? 1차 연도 초기. 초기에 있어서 어느 쪽이 감가상각비가 커죠? 어느 쪽이 커죠? 증액법과 체감이 어느 쪽이 크죠? 체감이 크잖아. 요쪽이 크죠? 요거 지나면은 반대가 되잖아. 그죠? 요것보다 요게 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초기에 있어서는 증액법보다 체감잔액법이 크죠? 그 큰데 어느 게 제일 크죠? 1차 연도 제일 큰 거. 이중체감법. 두 번째는? 정률법이지. 세 번째는? 연수학계법이잖아. 그죠? 제일 큰 게 어느 거죠? 이중체감법.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연수학계법. 시작. 이정연. 어디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왜 가수 하나 있었잖아요. 붙여들고 나와서 바꿔 부른 가수 있었죠. 그 이정현인데, 그냥 이정현 그걸 이어보세요. 초기에 있어서 감가 상각비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달라. 이정현. 아, 요 순서. 제일 작은 건 정액법. 이중체감법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연수학계법. 제일 적은 게 뭐죠? 정액법. 이정연 정액법. 시작. 이정연 정액법. 알았죠? 크기.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느 게 크냐? 물으면은 크기 순서하면 요겁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 보세요. 그럼 감가상각비의 크기도 물어보고 또는 장부의 크기도 물어봅니다. 장부의 크기. 장부의 크기 잡으세요.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지. 감가상각을 많으면 장부 적어지죠. 요거는 반대. 반대. 알았죠? 아, 장부의 크기는 이정연 정액법의 요 크기 방향이 반대구나. 반대.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비용이 크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건 적어지겠지. 그래, 장부의 크기나 이익의 크기를 물어보면 반대.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이정연 정액법이고 장부의 크기나 이익의 크기는 반대 방향입니다. 요게 이론 문제. 이론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요런 게 이론 문제. 이거 이제 계산 문제. 그죠? 크기 비교. 요런 거는 이해되었으면은 한번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 하니까 좀 어렵잖아. 그죠? 한번 보고 두번 보면은, 그죠? 아,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죠? 크기 비교다. 다시. 자, 요거 세 개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연수학계법. 다른 말로 가속상각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속. 같은 말입니다. 체감잔액법이나 가속상각법이나 같은 말이다. 알고, 예, 이 방법이 크게 네 가지다. 그죠? 모선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알겠죠? 크기. 자, 방법들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해 안 가는 부분에서만 말씀하세요. 요 방법. 감가상각 방법. 예, 다 이해되죠? 그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